안녕하십니까, 소망오십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영상이 계속 88필름스 영상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이 작품도 유명하죠. 강하산보의 거짓 마지막 협력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1988년작 비룡맹장입니다. 성룡, 홍금보, 원표가 모두 한꺼번에 등장하는 거의 뭐 이들이 이제 주요 등장하는 거의 마지막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뭐 평이 전체로 이 강하산보들의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아주 좋은 건 아닌데 또 부분적으로 또 뛰어난 액션 연출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아서 또 영화적 이 액션 연출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또 인기가 많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비룡맹장의 이제 이 또 새로운 일러스트로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이제 딱 배경을 봐도 이 인물의 악역은 이제 원화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주빌인가 이분 킥복싱 챔피언도 악역으로 등장하고 베닌가 하는 분도 악역으로 출연하고요. 이 성룡 세계관에 이 가하산부 세계관에 악역들이 꽤 많이 등장하고 있네요. 네, 이 88필름스에서 나온 그러니까 영국의 판이고요. 코드비로 막혀있기 때문에 국내 블루레이 플레이로 재생이 안 됩니다. 제가 영상 종종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저는 이제 화질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뭐 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은 주의를 바라고요. 자, 비룡맹장 저기 이 안에 있는 게 일반판 케이스가 각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출시가 돼가지고 아웃 케이스 버전은 이미 다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네, 보시면 이제 이게 오른쪽에 일러스트는 새롭게 그려지고요. 이 시리즈는 계속 일러스트를 이제 새롭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지금 뒷면에는 이제 스펙하고 그다음에 여기 영화의 시놉시스 그다음에 피처 필름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이 버전의 경우는 이거는 4K 리마스터링이네요. 4K 리스토레이션으로 된 비룡맹장입니다. 아, 버전이 새 버전이 수록되어 있어요. 여기 홍콩 컷이 디스크에 보시면 디스크 1에 홍콩 컷, 그 다음에 엑스트라 피처, 그 다음에 뒷면에는 영어 컷하고 일본 컷이 수록되어 있네요. 시간이 일본 컷이 98분이에요. 네, 그래서 길이가 조금 다릅니다. 이제 홍콩 컷하고 영어 컷은 잉글리시 컷은 94분이고요. 자, 요 구성은 디스크 두 장이 수록되어 있고요. 네, 이건 이제 1편은 성룡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 이제 디스크 1이고 디스크 2에는 홍금보와 원표가 들어있는 모습이 이제 2입니다. 자, 요게 이제 뒷면에 비룡맹장 오리지널 포스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이렇게 앞면을 이렇게 사용되거나 뭐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하거나 그건 뭐 취향대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노바미디어에서 출시가 됐고요. 이게 아마 이제 리마스터링 이전 작품입니다. 지금 노바미디어도 지금 리마스터링 된 버전들 중에서 좀 시장성 있는 제품들은 다시 내놓고 있는데요. 이 비룡맹장의 드래곤 포레버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오리지널 포스터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 안에 내부 이미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네, 좀 더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안에 역시 성룡의 엽서, 두터운 엽서, 그 다음에 베니하고의 싸움 장면, 대결 장면이 이제 후반부에 있는 겁니다. 네, 스카버너 케이스에. 네, 비룡맹장 국내판입니다. 뭐, 기회가 되면 화질 체크하는 걸 한번 해보고요.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비룡맹장의 그 노바미디어판 국내판 블루레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먼저 보시고 2K 리마스터링 버전 한번 좀 비교를 보시죠. 자, 국내판의 경우에는 장면 선택이 있고요. 썸네일이 밑에 뜨고 있죠. 영화 속에 주제가 나오고 20개 설정이 광동어와 만다린 국경어가 수록되어 있어요. 표준어라고 하죠. 자막은 한국어,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가 두 가지가 지원이 되고요. 부가 영상에는 오리지널 트레일러, 뉴 에디트 트레일러, 포토 슬라이드 쇼, 메이킹 필름, 인터뷰, NG, 딜리트 씬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영화의 본편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영화 상영시간은 1시간 33분 41초고요. 강하산보의 거의 이제 마지막 협력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성룡, 홍금보, 원표. 네, 뭐 지그거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뭐 블루 DVD 상태보다는 좋습니다만 어쨌든 뭐 리마스터링 되기 전에 영상이니까요. 그래도 육안보다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 속에 조금 더 밝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차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챕터 지금 홍군보가 등장한 장면이고요. 이 장면은 원표 등장하네요. 정룡과 원표. 전체적으로 챕터를 남기면서 있고요. 세 배우가 다 한 곳에 모여 있네요. 한판 붙었었나 보군요. 싸웠네요. 저기와 진우 같은데. 영상 색감이 이제 뭐 좀 쨍한 느낌보다는 좀 눅눅한 느낌 있죠. 리마스터링 버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연애 장면이네요. 이 양반 또 많이 나왔던 아니라기보다는 좀 인상적으로 나왔던 악역 배우 벤이라고 불렸던 분이죠? 네, 변호사인가봐요. 원하고요. 후반부 액션 장면입니다. 네, 거의 끝났네요. 구해냈네. 네, 국내판 블루레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2K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판 버전 한번 보죠. 두 개의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는 비룡뱅장 88필름스에서 나온 영국의 88필름스에서 나온 디스크 메뉴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셋업에 보시면 이제 이 버전의 첫 번째 디스크에는 홍콩 버전의 영상이 들어있고요. 버전의 오리지널 광동어 모노, 그다음에 리믹스드 광동어 5.1 채널, 그다음에 잉글리시 모노 하이브리드 덥 이렇게 돼 있고요. 리믹스드 잉글리시 5.1 채널 오디오 코멘터리로 마이크 리더와 아넨 베네마라는 분들의 이제 음성 해설까지 속돼 있어요. 자, 보너스는 맞네요. 베니 포레버 인터뷰 위드 베니 더 제트 우르케이즈 영화의 악역으로 등장하는 배우고요. 디스커싱 더 드래곤스 포레버 인터뷰 위드 데스 홍콩 시네마 Forever, Interview with Mike Leader, Working with the Dragons, Interview with the, Jude Poirier, Double Jeopardy with Brad Allen, Beyond Gravity with Joe Irigo, Kickfighter with Andy Chang, Tiebreaker with Billy Cho, The Legacy of Dragons Forever, Delete Scenes, 일본어 Andy Chris, Outtakes and Behind the Scene, 영어 트레일러, 홍콩 트레일러, 이렇게 다양한 인터뷰들과 여러 가지 영상들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일단은 본편을 보죠. 네, 골든하베스트의 로고가 나오고 있고요. 총 챕터가 13개로 나눠져 있고 영화 상영 시간은 1시간 34분 25초입니다. 네, 영상이 지금 리마스터링 버전인데요. 아까 그 국내판에서 봤던 영상과 유사한 장면입니다. 네, 조금 더 선명해진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예. 좀 상이 흐리다기보다는 좀 뚜렷해졌다고 할까요? 네, 인물 지금 장면 이런 성룡 모습 같은 경우 굉장히 뚜렷하고요. 네, 이것도 원표가 등장한 장면인데 네, 색감도 이런 거 좀 빨간색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확실히 네, 이것도 앞에 그 챕터 넘길 때 나왔던 장면이죠. 좀 더 붉은기가 좀 더 많이 도는 느낌은 좀 있어요. 혹시 좀 그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네요. 좀 불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데이트 장면. 네, 선명도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네, 또
또렷한 느낌은 리마스터링 버전이 확실히 뛰어납니다. 홍금보 연애 장면. 교경의 모습도 보이는군요. 입장에서 원하고요. 영상이 좀 지나치게 붉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리마스터링 버전이 홍콩 버전은. 네. 이건 뭐 색보정에서 조금 더 붉은색을 더 많이 색감 살리다 보니까 조금 밸런스가 무너진 느낌이 좀 있긴 한데요. 예. 보너스도 들어온 김에 보겠습니다. 자, 베니 포레버 유명한 분이죠. 이 양반 네. 많이 나왔던 분이네요. 정정하시네요. 네, 자막이 없고요.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인터뷰가 24분 36초 분량이고요. 뭐 여러 가지 사업, 무슨 사업 같은 걸로 아주 잘 나가신다고 후문을 들은 것 같아요. 네. 영화 속에서 이분이거든요. 네. 액션 굉장하죠. 이런 장면에서 네. 유명하신 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왜 무술을 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역시 이소룡의 영향을 얘기하는군요. 성룡과 액션 장면. 디스커싱 드래곤 포레버. 일리노이 대학의 그 영화과 교수님이세요. 7분입니다. 홍콩 시네마에 대한 그런 또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홍콩 시네마 포레버 인터뷰 위드 마이클 리더. 프로듀서이자 홍콩 영화 전문가죠. 이분은 다른 홍콩 파이퍼 필립스 영화들 블루레이드 많이 등장하시는 분이에요. 네, 6분 5초. 자막은 지원되지 않고요. 네. 워킹 위드 드래곤스 6분 15초고요. 네. 스턴트 코디네이터고 이 원표 성룡들과 홍금보 등과 같이 일을 했던 배우입니다. 스턴트 배우입니다. 자기 경험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고요. 더블 제퍼디 위드 브래드 알렌. 이분도 무술 배우 같아요. 26분 36초. 역시 자막 지원되지 않고 영어로 진행되는 인터뷰예요. 아, 체조했던 사람이네요. 네, 영화 속의 무술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습니다. 네, 황정리 씨가 나오네요. 네, 이 메뉴는 영화 속의 액션 안무에 대한 이 무술 전문가의 메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욘드 그래비티 위드 조 에이고. 여러분 안녕, 전 조 에이고라는데요. 이분도 무술하는 분이군요. 13분 2초. 영어로 지원되고 자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영화 속 액션 안무에 대한 걸 자신이 이제 직접 실현해 보이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액션 장면을 좀 실현해 보이겠어요? 킥 파이터 위드 앤디 챙. 38분 46초 분량이고요. 이게 88필름스에서 이게 좀 성룡 영화를 초기에 냈던 버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술 영화의 일을 돕는 메뉴가 많네요. 영화 속 액션 안무에 대한 설명들을 담고 있는 메뉴가 상당히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폴리스토리도 나오고요. 이 메뉴는 38분 46초. 타이브레이커 위드 빌리 초. 네, 이 메뉴는 그 무에타이 챔피언 출신으로 성룡 영화에서도 성룡 홍금보 또 액션 영화에서 꽤 인상적인 악역으로 등장했던 발차기의 달인으로 등장했던 주빌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현장 장면이고요. 지금 보신 분은 그 노회강이라는 배우고요. 뭐 성가만 출신으로 여러 가지 영화들에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예요. 뭐 나이가 제 양반이 지금 시점에 꽤 나이가 들었을 텐데 네. 79년도에 이 주비를 처음 봤다고 하는 거죠. 양반은 전가락 같은데 네. 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네. 34분 11초 분량인데요. 네. 인터뷰가 앞부분에 한 11분 뭐 시합이 있고 챔피언 올라가는 영상이 있고요. 아직도 뭐 운동을 계속 하시는 거. 무에타이 뭐 챔피언 벨트 두르고 자기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비룡맹장에서 이제 주비리가 싸우는 모습이군요. The Legacy of Dragon Forever. 액션 액터스 마샬 아티스트 앤 필름 메이커스. 비룡맹장 2분 33초군요. 비룡맹장에 대한 주로 서구권 그 액션 스턴트 배우들의 그런 감상이네요. 네, 삭제 장면이 있습니다. 삭제 장면도 뭐 영상이 깨끗한데요. 3분 36초고요. 원표가 정신상담을 받는 원어가 영어만 지원이 돼요. 아쉽게도 원표가 영어라고 쓰면 이상한데요. 일본어 일본의 엔드 크레디스 성룡 특유의 그 NG 장면들 꼭대 있는 1분 28초입니다. 그다음에 아웃테이크스 앤 비하인드 씬. 이것도 13분 2초네요. 네. 영상이 꽤 긴군요. 네, 여러 가지 장면들 뒤에 찍은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태보군요. 엔지 컷들도 막 섞여 있고요. 뭐 필름 리를 긁어 모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영어 트레일러와 홍콩 트레일러가 있어요. 네, 이렇게 비룡맹장 디스크 1편 영국에서 나온 버전입니다. 물론 네,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디스크도 한번 살펴보죠. 네, 비룡맹장의 두 번째 디스크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어 버전 94분 버전 있고요. 일본어 버전 98분 버전 있어요. 제목 버전 제목에 그 활자 자체를 갖다가 이제 당시 개봉 버전으로 잡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Z인데 일본어 버전은 일본어 못해가지고요. 로스앤이 모르겠고요. 영어 버전 드래곤 포레버로 되어 있어요. 94분 버전이고 Convinced by the Golden Harvest for International Audience Outside Asia. 아시아 바깥에 인터내셔널 오디오를 위한 버전이다. 풀 클래식 오리지널 그 원래 영어 더빙됐던 버전으로 수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틀어보죠. 자, 영화의 총상영 시간 1시간 34분이고요. 영어 더빙이 되어 있고요. 자막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영어 더빙이에요. 네. 영상 퀄리티는 뭐 동일하고요. 원표 목소리가 너무 진지한데. 태보 저기 성룡이 변호사로 나왔던 것 같고요. 원화가 시가를 계속 피워대는 그런 인물. 베니가 악역, 주비리가 악역, 무술자라는 당대의 이제 악역 배우들이 쭉 깔려 있군요. 네, 영어 버전의 이제 마지막 크레딧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분 더 긴 일본어 버전을 봅니다. 제프린스 마켓 일본 시장을 위해서 이 광동어 버전의 익스트라 씬 두 장의 두 개의 익스트라 씬 앤드 엔딩 위드 아웃텍스 엔딩에 아웃텍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5.1 서라운드 위드 잉글리시 아웃텍스 포춘스타 로고가 역시 나오고 있고요. 1시간 37분 54초. 네, 장면 챕터 넘어가는 거는 비슷하고요. 광동어로 일단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판
일본 팬들을 위해서 약간의 그 서비스 장면 같은 게 두 개 장면이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챕터 넘어가는 장면은 거의 유사하죠. 네. 지금 어떤 장면인지 좀 찾아봐야지. 검색을 하면 뭐가 나오는지 나올 텐데. 워낙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아마 아웃테이크 음원 확실히 다 다른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똑같이 올라가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NG 컷 자체가 앞에 있는 영상에서도 수록됐습니다만, 이건 이제 다른 거죠. 네, 일본하고. 일본판하고 다른 판들하고 좀 다른 버전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룡맹장의 그 영국에서 나온 커트가 세 가지 버전, 영어 버전, 그 다음에 일본 개봉판, 그 다음에 홍콩 개봉판,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두 개의 디스크에 수록되어 있는 비룡맹장 블루레이 살펴봤습니다. 네, 저는 소마시네마 소마51이고요. 네, 국내도 좀 이렇게 좀 리마스터링 버전들이 좀 속속들이 공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